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의 애슐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지금 여기 랭리의 오클리라는 타운하우스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소개에 앞서서 저와 함께 오늘 영상에 출연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저희 스티반 그룹에 함께하게 된 네이트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에 합류하게 된 레이첼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또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 전 든든하고요. 또 또 랭리 또 사시니까 여기 네. 지금 빠삭하게 잘 알고 계셔서요. 네. 네, 저는 오늘 엄청 기대되고요. 조금 떨리는데요. 파이팅! 저희가 일단 오클리에 대한 설명을 또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네, 가시죠. 네, 저희가 이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좀 쇼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이 키친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네, 개발사가 말하기를요. 이 키친이, 이 주방이 이 집의 심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심장이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키친이, 그리고 이제 다른 왼쪽에는 다이닝룸,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리빙룸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각각 뭐 아이들이 이제 식탁 쪽에서 뭐 숙제를 한다거나 아빠는 이제 거실에서 혼자 뭐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보거나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네. 예, 엄마가 또 여기서 요리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네, 각각만 이제 독립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지향을 네. 한 거죠. 네. 네. 엄마가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그죠? 엄마가 뭐 짱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사전에 저희가 또 플로어 플랜을 미리 네. 받아봤잖아요. 네, 네. 거의 대부분의 지금 플로어 플랜이 이 키친이 중간에 있어요. 이 네. 메인 플로어에.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집이 그러면 조금 좁아 보일 수도 있고 네. 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쇼룸에 와보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이 아일랜드 특히 이제 굉장히 좀 큰 아일랜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오히려 이 플로어 플랜의 이 레이아웃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네. 이 아일랜드는요. 9피트의 퀄스 카운터탑입니다. 네. 상당히 길죠, 그럼.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또 눈에 띄는 거는 저희 뒤로 보이는 이 싱크. 이 원불 싱크거든요. 맞아요. 제가 항상 좀 여러 번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는 이렇게 요리를 하진 않지만 네. 네, 요리를 또 아무래도 비교적 많이 하시게 될 레이첼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도 필요는 없지만 좋습니다.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한국 분들, 어머니 분들 같은 경우는 김장 하실 때 아주 요리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김장 하실 때나 특히 네. 저희 뭐 이렇게 그런 솥 요리 큰 네, 큰 솥을 네 놓을 때 다라이 하시나요? 다라이 네 알죠. 네, 이렇게 씻을 때 네, 아주 유리하고 그뿐만 아니라 키친에 있는 여러 제품들은요 삼성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했습니다. 삼성에서 나온 가스레인지와 그다음에 삼성에서 나온 디시워셔 그리고 냉장고까지 삼성 제품이고요. 이 아래쪽에 아일랜드 아래쪽에 위치한 전자레인지만 파나소닉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렌지 뒤에 보시면은 이 타일 이것도 네.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는 도자기 재질의 아주 고급 타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네. 가까이에서 봐도 상당히 예뻐요. 컵 네, 같은 느낌 맨들맨들하게 그쵸?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손잡이 부분. 네. 이 캐빈에서 손잡이도 근데 저는 사실 처음 보는 좀 디자인이에요. 조금 되게 다른 곳과는 다른 조금 우아한 고급스러움을 네. 좀 가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더 캐비넷이 이렇게 크게 있어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은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밑쪽에도 다량의 수납 공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또 한층 더 올라와서 마스터 베드룸 안에 제가 지금 있는데요. 여기 지금 쇼룸에 보시면은 이 킹 사이즈 베드를 둘 정도로 사이즈가 좀 넉넉하다는 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킹 사이즈 베드 옆에 이렇게 나이트스탠드 두 개 들어가고 수납장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한 사이즈의 마스터 베드룸입니다. 네, 그럼 제가 조금 이동을 해서 욕실도 한번 보실까요? 네, 킹사이즈 베드 옆으로 바로 워크스루 클로젯이 있는데요. 양쪽에 거울로 문이 달려있어서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옷장이 두 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옷장 안으로 오시면은요, 스파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화장실로 꾸며놓았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샤워부스 안으로 보시면 아래에 키친에서 봤던 그런 도자기 재질의 고급 타일로 마무리를 해놓았습니다.
네, 마스터 베드룸을 나오면요. 삼성 워셔 앤 드라이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BRT 플러스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운드와 진동이 아주 최소화되어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헐베이에 서 있는데요. 제가 딱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이 레일입니다. 이 난간이 사실 일반적으로는 보통 벽으로 그냥 많이 되어 있잖아요, 드라이월로. 그렇지 않고 지금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비좁아 보일 수 있는 공간이 더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이제 바로 욕실 메인 베스룸이 있고요. 메인 베스룸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지금 여기 이제 싱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바닥도 이런 육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고 그리고 욕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베스룸을 나오면요. 오른쪽에는 세컨 베드룸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서드룸이 있는데요. 이제 세컨 베드룸은 퀸 사이즈 베드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옷장이 하나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베드룸은 비교적 이제 싱글 베드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라서 여기는 보통 이제 아이들 장난감 방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여기 랭리 지역이 새롭게 막 분양을 시작한 오클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저희가 또 개발사 말씀을 네. 안 드릴 수가 없죠. 개발사는 워릭셔 홈즈라는 곳인데요. 좀 다소 생소하실 것 같아요. 좀 워릭셔 홈즈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워릭셔라는 곳은요, 영국 중남부에 위치한 주 이름이에요. 혹시 네. 그곳에서 누가 태어났는지 아시나요? 워릭셔라는 것도 전 처음 들어서 누가 태어났나요? 유명한 분이 태어났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네.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이 개발사의 오너 가족이 영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웃을 가족처럼이라는 모토로 집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다소 좀 생소하긴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76가 쪽에 이런 네. 그냥 싱글 디태치 하우스를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뿐만 아니라 그 서리 지역 쪽에 있는 이제 벨그린 파크라는 타운하우스도 최근에 또 분양을 마쳐서 다 입주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좀 개발사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렸는데요. 또 위치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클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네, 오클리는 76B 에비뉴와 207 스트리트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윌로비 타운 센터와 아주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니 또 윌로비 주민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아주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요. 네. 윌로비 타운 센터뿐만 아니라 아래쪽이 윌로브로프도 아주 가깝고요. 아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윌로비 타운 센터 안에도 상당히 다양한 또 이제 상점들이 점에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자주 가시는 곳이 또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곳에 인디펜던트라는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가 네네네. 있어서요. 장 보실 때. 네, 장 보실 때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자주 들리는 편이고요. 반찬 알죠. 네, 네. 한식당.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자주 가는 곳은요. 거기 피아노 학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드 배우는 곳도 있고요. 네. 아주 바쁜 곳입니다. 여기 네. 뭐 은행도 있고. 그쵸? 맞아요. 은행도 여러 가지 있어요. 네, RBC랑 TD. TD도 있고 그래서 편의 시설이 또 이제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윌로비 타운 센터뿐만 아니라 또 가장 중요한 게 학교도 상당히 가깝잖아요. 네. 윌로비 타운 센터 바로 위쪽에 윌로비 엘레멘터리 스쿨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더나 게이브리엘 엘레멘터리 스쿨이 있어요. 그 옆으로 조금 더 가면은 미들 스쿨과 아이비 프로그램이 있는 어리 마운틴 세컨더리 스쿨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학교가 가까운 게 네.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쵸. 또 그뿐만 아니고 지금 랭리 이벤트 센터까지도 바로 그쵸, 옆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차로 단 5분 네. 이내에 있다는 게 아주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좀 위치 설명을 마쳤으니 좀 중요한 또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격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게요. 3bedroom plus 대는 829,900불부터 그리고 4bedroom은 849,900불부터 시작합니다. 플로어 플랜 따라서 좀 가격이 상이하니까요. 또 자세한 가격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저희한테 좀 직접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디파짓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디파짓은 총 10%인데요. 처음 디파짓 5,000불은 계약하실 때 지불하시고요. 7일 이내에 5,000불을 제외한 나머지 10%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관리비가 있죠. 스트라타피는 스쿼트당 14센트로 또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클린은 페이즈 1과 페이즈 2로 나눠 있는데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첫 번째 페이즈는 이번 연도 3월쯤 완공될 예정이고요. 페이즈 2는 이번 연도 7월쯤 완공 예상이라고 합니다. 네, 히팅은 forced air 히팅 방식이고요. 에어컨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한시적으로 포함을 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거나 원치 않으신 분들은 한시적으로 만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컬러 스킴은 그린과 화이트의 조합인 에버그린 그리고 다크 브라운과 화이트의 조합인 오크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또 이렇게 가격까지 해서 저희가 항상 소개해드리는 개발사, 위치, 가격 모두 다 설명을 마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클립 프로젝트. 이 가격에 3베드 이상의 타운홈을 살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무엇보다도 사실 좀 위치가 상당히 맞아요. 좀 메리트가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 그 208가에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바로 앞에 저기 몰도 다 있고 해서 또 그리고 학교도 가깝고 그래서 아이들 있는 가정이 선택할 그쵸. 수 있는 아주 좋은 제일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네, 타운홈이 네.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오늘 지금 촬영하고 와 있는 이 시점에 상당히 지금 빨리 계약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닛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오클리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